노래 너무 잘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봐. 너 귀엽지 않아? 귀엽다고. 알겠어. 귀엽다고. 안녕하세요. 토요. 이렇게 신났어. 벌써 신났어. 토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가져온 방탄소년단 정국님의 영상이거든요. 일단 영상 제목은 정국 애드립 그리고 화음모음 음정과 박자 리듬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정국의 천재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영상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 뭔데? 왜냐면 정국이가 다음 달에 컴백하잖아. 그래서 그 워밍업으로다가 정국이가 얼마나 천재인지 이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아주 황금막내인지 내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나 사실 너무 궁금했던 게 정국 씨가 노래 부르는 거를 그 드리머스에서 봤지만 뭔가 이렇게 애들이 실력 있는 그런 모습 제대로 보고 싶었어 나도. 아 그래? 맨날 이렇게 그냥 귀여움만 보다 보니까. 나는 진짜 엄청 고민했거든. 그 귀여운 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본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왜냐면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너한테도 솔직히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나는 너 생각하면서. 아 그래? 너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래서 나는 아 토요가 좋아할까 생각 걱정을 좀 했어. 나는 너가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지. 왜냐면 귀여운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귀엽지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봤어. 이미 많이 봤어. 이미 다 알고 이미 있어. 이미 귀여운 건 알고 이미, 있어? 그래서 이런 번호판의 영상 나 오히려 좋아하다. 신났네. 나 지금 진짜 처음부터 지금 웃음을 감출 수가 없잖아. 너무 좋죠. 너무 귀여워. 이것만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 귀엽다고. 알겠어. 귀엽다고! 귀여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천재인데? 아이, 그럼요. 이제 정국이 같은 경우는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이고.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천재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너는 천재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천재 아니야. 정국이만큼 재능 있는 친구는 잘 모르겠어. 무슨 재능이야? 나 천재래 진짜. 와, DNA네.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국이가. 저희는. 브이앱에서 이렇게 훔쳐. 대박이지. 이거 노래 뭐야? 이거 지금 지은 거라고? 맞아. 라이브죠. 오! 아, 야, 아쉽다, 아쉽다, 진짜. 근데 천재 맞는 것 같아. 나 지금 단 몇 초만 봤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근데? 그치.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이야? 가수야! 라이브야?
애들의 장인이야. 진짜 장인이다. 나 이 노래 알아.
최근에 스무 살 때 부른 거 불렀는데 그거 다시 불렀어. 완전 센치해졌네. 좀 막 달라졌지 그 감정이. 완전. 진짜 진짜 다르다. 그치.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다. 아 귀여워. 진짜 반전 매력이야. 아 근데 너무 잘했대. 이 정도였나? 끝이야? 대박이지. 야 근데 대박이야. 나 진짜 그치.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메보야? 어. 메보였어? 어. 약간 나가 죽어야 된다 나 지금. 왜? 이것도 아니 모르는 건 아니었어. 그 몰라서 나가 죽어야 된다고? 어, 아니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난 애드립을 다 하는 줄 몰랐거든? 아, 너무 진짜?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맨날 그 방탄 노래 뜨잖아. 그러면 진짜 계속 그 눈 감고 가사 들으면서 정국이가 어떻게 화음 쌓는지 그걸 정국이 목소리 찾으려고 해, 나는 그렇게 해. 특히 나 아까 팝 부를 때 너무 그치, 달달한 그치. 팝 부를 때 너무 그치, 좋아. 그치.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꼭 진짜 약간 천재 같다. 스티미듀? 응. 그거 진짜 좋지. 너무 좋아. 그거 진짜 방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사클에서 들을 정도로 맞아, 맞아, 다 맞아. 좋다 그래. 처음에 나온 그 자작곡 팬이 그 준 걸로 이렇게 딱 만들고 있잖아. 난 솔직히 그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치? 그거를 왜 안 해? 그거 너무 좋아. 아마 사클이 있을 거 있어? 어. 근데 너무 좋아. 천재 아니야? 너무 천재 같아. 그거를 이미 사전에 위버스에다가 이제 올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가사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근데 너무 천재 같다. 재능이 진짜 많네 이게. 그치. 그래서 황금맘매라고 하는 거 진짜 그림도 다 잘 그리고 운동도 다 잘하고 근데 정우야 공부만 못한다고 했어. 근데 인간으로서 그냥 너무 부럽다 난 지금. 그치. 응, 그냥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부러워. 근데 하물며 노래도 잘하는데 랩도 잘해. 그니까 랩을 보고 저는 웃기지 않았어. 그냥 좋았다.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잘해 정국이. 아 너가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진짜 너무 좋았어. 나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았어. 지금까지 본 방탄 영상 중에 제일 좋았어. 그래? 나는 진짜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원래는 이제 보통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우선이잖아. 근데 나는 너가 우선이야. 그래서 너가 통과되면 아 이제 구독자들만 좋아해서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저한테 통과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통과하신 걸 거예요. 맞죠? 진짜 죄송해요. 토요한테 좀 밀렸어요. 토요가 먼저 좋아해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아니 그럼 좋겠네. 그럼 약간 나같이 약간 다른 팬덤의 분들이 봤을 때도 어머나? 약간 이럴 수 있는 영상이라니까 진짜 헉, 얘가 진짜 이 정도까지였나? 이러신다니까 진짜 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왜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막 고음 올라가는 거 많이 봤어. 고음 올리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약간 막 음을 갖고 놀고 막 약간 근데 또 정확해. 근데 또 라이브야. 근데 작곡도 해? 그럼 뭐야? 그럼 너 방탄에서 메보는 누구라고 생각했어? 그냥 이게 저 중에 한 명이겠지 생각했어. 저 정국 비 지민이 비. 아 근데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무조건 정국이긴 같아 진짜. 그치? 제가 그냥 잠시 잊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 포스터가 있거든요. 가져와가지고 방탄 포스터 붙여놔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국이 최고! 정국아 다음 달에 데뷔 아니 컴백하면은 그때 또 다시 볼게. 그때 만나! 안녕!